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 임진국입니다. 오늘은 IITP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ICT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작년 말에 발생을 하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비대면이나 언택트와 같은 그간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온라인 활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양상과 이게 우리 IC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향후에 우리의 ICT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어떤 글로벌 대전환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ICT 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ICT의 대응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글로벌 대전환 시작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지 이제 7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600만 명.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도 6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는 14,000명에 달하고 있고, 뭐 최근에 어떤 확산세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지역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국경 폐쇄나 의료 체계의 붕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제 뭐 하나씩 좀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환경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수요 위축 부분입니다. IMF에서 2000년 5월에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EU나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의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침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8% 내지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초 작년 말 예측키로는 2.2%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은 코로나19로 2.1% 하락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뭐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간의 어떤 셧다운이나 국경의 봉쇄, 그리고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WTO에서 발표하기로는 20년 최대 작년 대비 31.9%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할수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뭐 초기 단계에서 중국발 부품 공급의 중단 지연, 각국의 생산 라인의 셧다운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어떤 이 공급망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어떤 부가가치의 증진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생산기지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R&D나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치 영역에서 집중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개도국이나 후발국 같은 경우는 제조나 생산 측면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밸류체인의 어떤 구성 부분이 AI나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진보에 따라서 제조 분야의 지능화가 확산이 되고 생산 비용의 감소라는 효과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는 후발국이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전통적인 GVC 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부분입니다. 사회환경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언택트라는 부분이 말이 뭐 18년도에 조금부터 이제 제기가 되고는 있었지만은 과연 이러한 세상이 될까, 그렇게 빨리 다가올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주류 문화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 간의 대면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같은 대면의 최소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기반의 생활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개인화나 분산화 같은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댑트란 말이 과거에는 뭐 자주 쓰이지 않은 말이긴 했지만 실제 19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어떤 검색 순위 상위 오르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언택트라는 사회는 실제 최근에 온택트라는 용어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대면이나 언택트는 단절됐다라는 그런 이미지이고요. 여기에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의 개념이 더해져서 온택트 사회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소비 활동 같은 경우도 오토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온라인에서의 어떤 구매 활동이 증진이 되고 있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으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분에서도 뭐 상반기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향후에 공교육의 어떤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넷플릭스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경우에도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대면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이 이 온라인 환경으로 구성된 온택트 사회로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급속히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언택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언택트라는 거를 조금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DNA라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AI의 어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나 AR, VR, IoT, 모빌리티와 같은 ICT 융합 기술,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실제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최근에 무인점포나 O2O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고, 향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부분은 무인 제조나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무인 농업, 무인 유통과 같은 광의적 개념으로 전체적인 산업으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택트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갑자기 다가온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상하고 그리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언택트는 기존에 있는 대면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지금에 있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대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IT 산업 영향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다 모든 부분에서 침체를 겪고 있고, 이 부분이 비단 ICT 산업을 비켜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ICT 시장에서 같은 해 전망에 따르면은 뭐 역성장 전망 8% 정도의 역성장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 실제 ICT 산업 부분 분야에서도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 부분은 전통적인 제조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락폭이 크고 있고, 다만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부분에 이제나 통신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 3, 4월에 가장 심각한 위기 단계였다고 하면은 지금 조금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긴 하지만 하반기나 연말에 가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분기에 글로벌 ICT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5.1% 감소, 애플 같은 경우는 36%까지 감소하는 뭐 실적의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킬 때 ICT 시장 또한 더욱더 불확실해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ICT 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한 언택트 산업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ICT에는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이라는 기회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언택트 서비스를 대표하는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격 서비스나 OTT, 비대면 의료, 이커머스 측면에서 원격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는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던 시장에 최근에 줌이라든지 네이버의 라이녹스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의 경쟁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OTT 같은 경우도 실제 넷플릭스나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긴 하지만은 외부라든지 국산 OTT 산업에 대한 대항마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뭐 이런 OTT나 온라인 상영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실제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신규 고객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50% 이상이 증가되는 등 어떻게 보면 시니어 계층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급격히 확대를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쇼핑에서의 거래액이 5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제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허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원격으로라는 부분이 많이 규제로 인해서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오픈되어 있는 미국이나 중국,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 가입자가, 이용자가 미국 같은 경우는 텔레닥 서비스의 경우 4,300만 명. 중국의 평안 굿닥터의 경우는 3억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등 원격 의료 부분의 성장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격 서비스, 디지털 경제 속에서의 원격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실제 정보 보안에 대한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뭐 정보 해킹이라든지 침해 사고, 역기능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경제의 가장 이제 기반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되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 PC와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제어라든지 모바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수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제 테크 기업들을 중소 테크 기업들이 성장해서 이런 부분의 시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 가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플랫폼을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기업 간 혁신 역량의 양극화라든지, 글로벌 기업의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IT 산업의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와 한계 요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실제 데이터나 AI 부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보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세계 경제의 침체라든지 수요 위축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재도약을 막는 위험 요인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우리 ICT 산업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어떤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서 수출로 성장해온 그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로 성장해온 특성, ICT의 어떤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뭐 여러 나라의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이라든지 뭐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일평균 수출이 계속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내수하고 해외 수출의 어떤 그런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국내 매출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 경기 지수 에 대한 예측이 실제 70 올해 4월 경우에 75로 이제 조사가 되는 등 실제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불확실성이나 실제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키워오고 성장해온 어떤 산업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71%,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 내에 참여하는 비율이 5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국 내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이나 뭐 어떤 전주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55%를 글로벌
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해결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 45% 정도의 그런 부분을 글로벌 구조에서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나 붕괴의 위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의 적신호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이슈로 제기된 부분이 중국 우전적인 그런 생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그간에는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지만은 이번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었고, 실제 그 안에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베트남이나 인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공급망의 다변화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소되었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제조혁신, 제조산업의 지능화라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굳이 적은 생산비용, 적은 노동력, 이제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쇼어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나 이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기지를 자국 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언택트 서비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 온라인 서비스에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제조나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는 결합되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뭐 융합 서비스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존이나 애플, MS 같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실제 더욱더 영향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규모나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양이라든지 뭐 가입자의 규모라든지 양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뭐 대표적인 제조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도 아직은 우리나라의 구축 수준이 이제 초기 단계 뭐 레벨 1에서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된 향후 이제 ICT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19란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의 가장 큰 특성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 어떤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 차질이나 탈세기와 자국 중심주의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이라든지 오토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도 이제 이런 부분과 같은 ICT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향후의 어떤 대응 방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CT를 통한 경제의 극복과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디지털과 그린 일자리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의 어떤 신속한 추진과 함께 이제 ICT를 활용한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ICT 산업 자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뭐 그린 IT를 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 그리고 이러한 뉴딜 정책을 통한 뭐 공공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실제 민간의 어떤 투자 환경 조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해왔던 DNA 핵심 정책이 조기에 어떤 성과를 산업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계기로 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 가치 사슬의 전주기 혁신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5G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산업적으로 융합 서비스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뭐 활용이나 확산 효과를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AI 부분은 실제 모든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마지막으로 구현이 되는 게 AI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만물 지능화 모든 사물의 어떤 진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AI 생태 구축과 활용 체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지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ICT 산업 구조의 체질의 혁신입니다. 그간 우리 ICT 산업은 실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이라는 3대 주력 품목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이세개 품목이 우리나라 어떤 ICT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융합 서비스 중심,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디지털 혁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집중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 실제 DNA라는 기술적인 바탕, 그리고 DNA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기술로서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AI 알고리즘 이런 인프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 초연결, 초실감, 초지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IT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도 신속히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통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실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뭐 오른쪽 하단에 이제 제조 서비스 동반 성장 부분입니다. 그간 우리 ICT가 제조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향후의 성장 방향은 R&D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잠깐 말씀드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어떤 체질 전환이나 구조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ICT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입니다.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 K방역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K방향의 근간에는 우리 ICT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외교 산업으로 이런 모델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T 수출 활력이나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뭐 다양한 정부에서의 어떤 수출 지원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대기업들과 연계된 동반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현지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간에는 이제 뭐 GVC라는 안정된 공급망에서 유지가 되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런 공급망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에 대한 능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든지 해외 네트워크의 어떤 다양한 활용 발전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ICT의 혁신 생태계 강화입니다. 실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자국 중심주의, 탈세계화, 패권 경쟁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체계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려면은 실제 기술 자립,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립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실제 핵심 기술의 확보, 인력의 확보, 전문 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6G나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AI, 양자통신과 같은 이런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와 뭐 작년에 이제 소부장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실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창의융합형 인재 부분에 있어서도 AI 대학원이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어떤 혁신 창의적인 인재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 수요 맞춤의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역동적인 성장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실제 스타트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는 펀드라든지 우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바우처 제도라든지 공공조달을 통한 어떤 초기시장 창출이라든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혁신 부분입니다. 실제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택트 서비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 선택했기보다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불가피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경험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기를 활용을 해서 그간에 진행되었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서 새로운 혁신 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한다라는 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변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 ICT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그런 결실들이 조기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DNA 혁신 성장, 향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포스트 코로나는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IT 산업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가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미래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IITP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